갖는 의미는 한건 장수를 기원하는 만사 형통상을 준비할 겁니다. 수초가 없어 원래. 수초가 없네. 어이씨, 어이씨. 전 뭐가 달랐어? 어허, 손목을 분명히 잡았는데 내가? 됐어? 그거 안 냈다니까. 집어넣었으면. 여기 있잖아, 그걸 안고서. 싸우지 말고 야, 왜 싸워? 내 정표현이야. 너? 진민이 오빠 열받지? 한 번에! 아니야.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해보자고. 알았어. 소금 안 갖다 놨다. 시금치 데치려면 소금을 갖고 가야 되는데. 고운 소금 그냥 가져가. 고기. 눈이 달랐건 안 보이는구만. 아니, 여기. 고기 밑에 하얀 병 큰 거. 밥에 풀 거. 조금 더 술이 닦아. 네. 저 남편이 되게 네. 착하네. 우리 남편 같으면 칼레 던지고 도망갔어. 도라지하고 고사리 끌어요. 가정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. 친정에 가서 충남에서 양반이 아니라 하니 족보를 좀 빌려달라고. 예, 어떻게 또 좀 해줄 건지 좀 이렇게 미리 좀 네. 말씀해 주신다면요.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되지. 수요일 밤 8시 20분 한식 대첩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찾아갑니다. Delicious Life Only